자, 10월 말 결혼이면 이제 조금 한 4개월 남았네요. 지금부터 하면 오히려 결혼식 갈 때는 조금 다시 찔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딱 빡시게 하려면 한 두 달 앞두고 하는 게 낫겠죠? 자, 지금은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야식 먹먹먹만 하나 둘 셋 말! 말! 오비! 네. 널 위해 내가 말을 외치마. 왜냐면 지금부터 조금씩 빼는 게 낫고 괜히 2-3개월 전에 꽉 뺐다가 진짜 비닐로 쓰러진 사람들 그치. 되게 많아. 굳이 빡센 다이어트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달에 1kg씩 빼라. 막 두 달 전에 5kg? 사실 어려워. 이러다 보면은 안 되니까 막 약 같은 걸 먹기도 하고 아예 굶는 거 하고 원푸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건강이 좀 해로워질 수 있다.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식날 예민한가 보다. 엄청 못 예민하지. 못 먹고 다이어트하고 막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. 그러니까 성격과 이 쇄골뼈를 바꾼다잖아. 이 쇄골이 나와야지 또 예쁘거든. 그러니까 쇄골을 위해서 성격을 버린다. 너나 나나 성격 좋아. 자세를 취해. 난 쇄골이 좀 있나? 여기 있는데. 여기 보여 안 보여? 아, 성격 좋아. 수가 성격 참 좋아. 여기 봐봐. 아니야, 수가 성격 참 좋아. 아니야, 내리지 마 자꾸. 여기 봐봐. 수가 아닌 것 같아. 그거 아닌 것 같아. 성격 좋아. 수기 참 성격 좋지. 예. 야,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. 너무 아플 것 같아. 아, 놀랄 것 같아. 인상을 그렇게 써고 바디빌더처럼 포즈를 취해도 봐봐, 안 나와요. 봐봐. 난 좀 있어.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. 여기 안 느껴져? 여기 봐봐. 여기. 난 느껴지는데? 너무 이상해. 이게 나 성격 나쁘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우리 안 되나 봐. 아니야, 타고날 때부터 갈비뼈도 한 개씩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. 그러니까 우리도 쇄골이 없이 태어났나 보지. 아, 쇄골이 없는 사람이 있어? 그렇게 넘어가자. 자.